쉴새 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이순희 목사는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찬양을 창작하는데도 열정을 쏟았는데요. 3년 만에 무려 1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 학위취득 감사예배에 이어 찬양 천사곡 창작을 기념하는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2021년 12월, 이순희 목사가 처음 만든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열정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고 난 이후 이 목사는 3년 2개월 만에 1150곡의 찬양을 창작했습니다. 이어서 부른 1000번째로 만든 곡, 내 영혼의 밀실까지, 1004번째로 만든 곡,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많은 관객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찬양 콘서트가 지난 6일 백종교회 본성전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콘서트는 그동안 이 목사가 만든 찬양을 다시금 음미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폭발적인 성량, 여기에 코러스와 백댄서까지 더해지며 무대는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 콘서트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를 않고 내가 편한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에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노래 가사에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그 말씀이 너무 와 닿아가지고서는 앞으로는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백성교회 화이팅입니다. 이순희 목사님, 아주 전 세계를 승승장구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1, 2부로 구성된 콘서트에는 이 목사의 장남 바리톤 김성훈 음악감독과 막내 김성민 청년이 무대에 올라 어머니가 만든 찬양으로 멋진 하모니를 이룹니다. 색소포니스트 이만석 집사와 김영국 목사, 여성 사역자 중창단, 만우와 남성 중창단, 백송 난타팀의 난타 공연, 솔로 무대, 백송교회 자랑인 오케스트라도 이 목사의 찬양을 연주하며 기념비적인 무대를 빛냈습니다. 관객들도 핸드폰 플래시를 흔들고 멈추지 않는 감탄과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호응하며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이 목사는 앞으로 1만 곡 창작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전 세계로 펼쳐져서 5년, 10년, 20년 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 내적 치유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걸로 믿고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열심히 그 찬양집을 선물하시고 홍보하셔서 음악성교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창작 열정으로 다음엔 어떤 곡을 또 얼마나 만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